다시 위로 가요? 네네. 여긴 왜 가요? 아, 안 가져갔으니까. 여기 이제 불 끄시고요. 아, 불 끄고. 네. 뭐 루팅 해버리시고. 루팅 해버리기. 네. 네, 8개 좋네요. 딱 맞았다. 여기서 위 한번 눌러주세요. 위. 비밀방 들어갑니다. 이거 열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열쇠. 그러면 맨 마지막 판이 이제 오우씨. 불을 꺼서 얻는 뭐야? 불을 꺼서 추가적으로 루팅이 나온 거고요. 오, 5,000원이 이렇게만. 네, 맞아요. 이거보다 더 좋네? 그렇죠. 그 비밀방이 미디움, 중간 맵에서는 있거나 없거나 50% 확률이거든요. 예. 네, 긴 이제 짧음, 중간, 김 이렇게 던전이 세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긴 곳에서는 항상 나와요. 다 비밀방. 주니아의 머리 나오니까 덜덜 하는데요? 이거 좋은 템이에요. 이게 다 덜덜 하는 거 보니까 다 너드들이네. 덜덜 막 아는 척 하는 거 보니까. 저 성력 끼워주시면 돼요. 트윅스는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트윅스. 네, 4개까지밖에 겹쳐지지 안 돼요? 않기 때문에. 아, 그럼 성녀, 신녀. 근데 얘는, 아, 딴에 끼워도 되겠다. 뽀기가 어차피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피해가 더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 해소 30%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럼 뽀기님한테 줘야겠네. 어차피 집에 가서 일괄적으로 다 아, 뺄 어차피 할 수가 있어요. 거니까 그냥 아무나. 아무나 끼고 루팅 하나 요거 하시면 어떡하지, 되고. 요거? 가지세요. 이 음식 버려. 네, 음식 버리시고 50원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음식 버리고, 50원 버리고. 보석 500원짜리 트윅스. 옆에다가. 네, 밥도 먹죠 그냥. 어차피 버릴 건데. 음식이요? 네. 아니요. 사용해서 위로 올리시고 그 사파이 아 루비랑 바꾸시고 예. 네. 아, 요거를 오른쪽으로. 강도 찍으시고 체력은 어차피 마을로 가면 다 차죠. 네. 근데 아까워. 아까우니까. 아씨, 다못 먹는다. 다다 먹어. 차서. 예, 끝. 끝. 아, 내 정신 좀 봐. 아야. 됐다. 끝날 때는 저도 그냥 가야 돼. 예. 그방 끝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임무 완수? 네. 아, 이거 한 판은 그렇게 힘드네. 이거. 근데 이러면은 예. 스트레스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야, 그냥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징글징글. 돈 개토악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갑옷도 엄청 많이 가져왔고 지금. 오우, 이 맛에 하는구나, 이 맛에. 네, 요 맛에 요거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우. 아, 이, 아우, 이거. 징글징글. 오우, 개토악질. 이거 완전, 응? 그 유희왕 카드 같아. 어? 무덤으로 그 간다고. 뭐야, 부스터팩 하나 깐거 같아요. 그 유희왕 하는 애들. 어우. 그래서 기벽이 스트레스도 낮으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낮으면 또 좋은 게 떠요? 네, 그렇죠. 확률이? 그 마을로 복귀 키 한번 누르시면 다 까져요. 그래도 하나하나 까본 네, 그 맛이 있죠. 예. 그 뭐라 그러죠? 쪼는 맛이잖아요, 쪼는 맛. 그렇죠. 이것도 확률이라 근데 부정적 기벽 뜨고. 디스 맛, 왜안 떴어요, 나성님은? 저는 예, 뭐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뜨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보면. 불발타자. 체력이 50% 아래일 때는 치명타가 안 터진다. 산이 까인다. 불발타자는 그 최이섭, 빅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빅초이. 빅초이 특성. 수도원의 집착함. 이거는 솔직히 별 의미 없죠. 그렇죠. 시설 어차피 사용 그 안 하고. 작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삼림지에서 15% 피해. 괜찮은 건가요? 삼림지? 오, 나쁘지 않습니다. 15% 피해면은 뭐 상당. 갑보기 진짜 기대되네요. 갑보기. 갑보기 짐승혐오. 짐승혐오. 뿜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투덜대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스트림이 종료되고. 예. 갑보기 방송을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뿜에, 나는 뿜에 없으면 못 살아 이러는데 느껴져.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 계속으로. 꿈에가 실은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지. 야수에 대해서 피해를 15% 더 주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 좋죠. 짐승이요, 뭐.
어, 그러면은 이번에 한 주가 또 지났네요. 그럼 이제 열린 게 대장간과 저기 길드인데요. 네. 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못 배운 스킬들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스턴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거 업그레이드 해도 되겠네요. 우선 저는 예. 하지 말까요? 스킬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선 저기 마차부터 확인해요. 아, 매차. 네. 매차. 신비학자. 둥이. 둥이. 둥이 신비학자 기사 사수. 이름이 붙여네. 듀페이 롤즈 성기사가 이름이. 예. 어떻게 할까요? 도살자겠지? 그 성기사 우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기사 우클릭. 예, 필요 없네요. 부정함을 무서워한대요 성기사가. 아, 성기사라. 부정함이 이거... 뭐예요? 언홀리, 언데드. 아. 그럼... 성기사가 그게 장점인데. 네. 안 돼요. 이름부터 글러먹었어요. 붙여네, 붙여. 네. 이름 붙여야. 모순 그 자체. 이름도 이상하고. 롤즈. 아, 치명인가? 횃불 75 이상일 때 민첩 2 증가. 강인하면 HP. 네. 뭐 그냥 그렇네요. 나중에 지워도 되고 아니면 굳이 고용을 안 하셔도 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부스노이. 부스노이 좋네요. 좋아요. 빛의 민감함 저거는 뭐 얘는 뭐 데미지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관없는. 피해를 더 좀 더 받아도 돼요? 폐허 모험가 저 특성이 정말 좋아요. 아 요게 그것도 좋고 엘드리치 혐오자도 나중에 최종 던전 갈 때도 좋고. 엘드리치가 좀 나중에 좀 나오는 종족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엘드리치 종족한테 추가 데미지 있는 스킬이 많아요. 가져가죠. 가져와요? 오케이. 스킬은 어때요? 스킬은 어차피 배우면 되니까. 배우면 되니까. 지금은 스킬보다는 이 직업이 나왔다는 거에 더 큰 위해가 지금. 석공사수는 높은 치유력. 치유력?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네, 쓰레기. 수전증. 명중. 석공인데 명중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중하고 그렇죠. 그 뭐지? 스턴. 그렇죠. 근데 명중이 오네? 오 떨어지네? 렉이? 아니. 애초에 석공 든 애가 수전증이 있으면 그러네. 그러네. 우리 편 맞출 수도 있잖아요. 레기 이거 레기 듀페이 레기 참 이상한데 성기사 이름이 부처고 게다가 부정함을 두려워하고. 부정함을 두려워하고 석공 사수는 손 떨고 나병 환자는 강인하고 피부가 약해야 되는데 강인해. 피부 원래 약하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이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어? 최대 아침형 인간이야. 그리고 빛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따가워서? 아침이 너무 좋아. 아침형 인간이고 어 그냥 직업을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 뭐 기용을 하신 것도 상관은 없어요. 아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4명이면 충분해요. 4명 충분해요? 네.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아예 처음에 고용할 때 레벨이 0이잖아요 애들이. 네. 근데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영웅을 죽이지 않는 이상. 어차피 그냥 지금 1렙 됐네요? 네 그렇죠. 이대로 가고요 이제 장장이. 장장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장장이는 좀 이따가 업그레이드 한 것도 나쁘지 않고. 장장이 나중에 그 뭐야 무기랑 갑옷 하나씩 올려주는 게 나쁘지 않겠네. 그럴까요? 미리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얘 이름 바꿔줄까요 얘? 주인공? 도벽 있는 애 바꾸셔도 돼요. 도벽 있는 애 이름 뭘로 할까요? 도벽 있는 애 뭐가 좋을까? 도벽 있는 룩삼. 도벽 있는 룩삼. 엔터. 네 강도는? 강도 뭐 있죠? 아 성욕 불발타자에다가 성욕하고 불발타자하고 엮이니까 뭔가 좀 그러네. 성욕인데 불발타자 그리고 타짜 들통난 타짜.
요거는 불발타자는 역시 역준상 색정광의 성욕까지 네. 석준상 나중에 질병 중에 그것도 있거든요 매독 네. 아 그래요? 네. 록삼 아 그냥 뭐... 그렇다고요 무스노 이거 한 명 들어왔거든요 신비학자 빛에 민감하고 신비학자는 뭐 하네요? 마법 걸어요? 약간 주술 아 네크로맨서 비슷한 건가? 약간 이교도의 주술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요? 뭘로 하지? 외국인 노동자 핫산이라고 주로 불리고 핫산이라고요? 네. 핫산 트위치 스트리머분 중에서 외국인 분을 핫산 방송 많이 하는 사람 그건 갑보기님인데 마스카로 하죠 마스카 방송 많이 하니까 마스카 그 캐릭터 중에 중보병이라고 머리가 네 할배 네 그분이 마스 아 그분 뭐 대머리는 많아요 아. 대머리 많으니까 일단 마스카 됐다 다 보였다 자 그러면은 스트리머 왼쪽 위에 이제 그 대장장이 업그레이드 보시면은 네. 증서랑 훈장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해야 이제 2급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맞아요 저라면 무기랑 방어구 할 것 같아요 광로는요? 광로는 뭐 비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은 괜찮아요 그 인원이 많아졌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고 지금 당장 두 개는 하지도 못하네? 그렇죠. 그 레벨 제한이 있어요. 네. 부러졌는데 그냥 장검으로. 네. 그냥 장검으로. 이거는 녹슬었는데 그냥 사슬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갑옷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하면 회피율, 닷지랑 체력. 아, 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랩업을 한다고 강해지는 거는 저항력밖에 없어요.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야 하는구나. 네. 그럼 키우려만 해야겠네요. 이거 별론데 이거. 다 키우실. 룩삼 이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지우면 되죠. 일단 김나성님 이거 1군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겠네요. 네. 이거 하고 갑보기 1군이니까 이거 하고 그리고 성태님 이거 그 스트레스 제거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 하고 그리고 무기는 업그레이드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뭐가 올라가죠? 데미지 크리랑 스피드가 두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올라갈 거예요. 아 민첩은 두 번 할 때마다. 네. 이건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네. 됐죠 이제 이 솔직히 네 명밖에 안 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출전하게 되면 그때. 왜냐면은 네, 그때 하죠. 이게 룩삼님 괜히 했다 그죠. 한 파티를 갑자기 업 시켜버리면은 걔네가 아예 못 가요. 아 초록색 던전을 못 가요. 아 초보자 던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걔네 레벨을 업을 해버리면은 예. 상급 던전이 열려요. 예. 그러면은 그 상급 던전 자리는 원래 초급 던전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쪼레 캐릭들이 그 쪼레 던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폭이 줄어들어요. 그 때문에 균형이 중요해요. 그렇구나. 요건 어떻게 할까요? 장신구 같은 경우는 장신구 가방에 오른쪽 위에 이제 네모 칸들 보시면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예. 왼쪽 거 누르시면 맨 왼쪽 거 예. 해제를 해버려요. 아 모두? 네, 그 오른쪽 거를 누르시면은 이름별로 나열 왼쪽 거는 그러니까 이게 희귀한별로 나열 이 직업별로 나열하시면은 그나마 보시기 편할 거예요. 아, 요거는 요거 들어야죠 대가리.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다 끝나고 출전하시기 전에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던전을 보고 아 요 던전에서는 예. 어떤 캐릭터가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빈혈이라서 출혈 저항 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빈혈이면 출혈이 안 좋잖아요. 잠깐만 그런가? 그쵸 피가 빈혈이라는 게 피가 혈압이 뭐야? 약해서 펌프가 안 돼서 머리까지 안 와서 빈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혈압이 안 좋은데 피가 빠지면은 혈압이 안 좋은 만큼 잘 안 도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더 힘들지 않을까요? 더 피는 뭐 덜 나겠지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거? 피가 빠지면 더 아 저항이 안 좋다고? 아 안 좋다 맞네요 안 좋다 네 마이너스 민첩 체력이 아 체력 50일 때 민첩 1 이건 뭐 별 그건 아니네 그래도 지워주는 게 좋긴 한데 네. 이미 고정이 돼버려서 갑보기 도박꾼 방언랜드 가시지 않았나 갑보기
최근 간다고 했다가 무산됐어요. 그럼 이거 아 나중에 이것도 취소하시고 취소하고 네, 이제 스킬 편으로 가보죠. 스킬 그 전에 어디를 갈지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우선 출정 먼저 들으시고 가지 네. 마시고 역시나 긴 곳을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초반에 작은 펌핑을 하려면 어디요? 저 페어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그렇죠. 아이템을 본 것도 좋고요. 어떤 장신구를 줄지. 이거 양날의 목걸이 딱 좋진 않네. 숏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안 줄 거예요. 저거. 아, 숏. 이것도 숏. 중. 중. 중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티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정해야겠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 파티 계속 키우면 또 그러니까. 네. 한 사람들이 랩업을 많이 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게 좋아. 아 그래요? 제일 무난한 게 우선 힐은 한 명 있어야 되고. 네. 요거 바꿀까요? 그럴까요? 누구지 이거? 아 최민수.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겠다. 그 장신구까지 차게 되면. 그러네요. 근데 뭐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긴 하는데 그 장신구를. 초반에는 막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역병 이거 좋잖아요. 역병 이 도적을 놓고 하죠. 도적은 좀 필요해요. 필요해요? 초반에 도적이 아니다 스트레스 저기. 얘는 있어야잖아요. 네 그러면은 역병이나 도적 중에 하나를 뺄 건데 저기 침착맨님 있다 저기 요근님. 네 요거는 마스카는 요근님 스킬부터 보고 아 잠깐 돌진 괜찮은데 재물 집착점? 저 스카우팅 스킬이 있거든요. 그거. 네. 그게 있으면 또 맵을 잘 밝혀요. 스카우팅. 저 정찰. 어딨지? 야영 기술 맨 마지막 거. 네, 그거. 아 야간 정찰. 네. 그거 때문에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역병이사나 저기. 누구냐? 노상강도를 빼는 게 좋아요. 저 빼주세요, 그냥. 기절 이거 꿀이잖아요, 기절. 어, 좋긴 한데. 게스랑 요 게스. 없어도 되긴 해요. 뭐 필수는 아니니까. 좀 맞으면 되니까. 시체 매료되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때리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 중에 네. 뭐 무덤이나. 네. 아, 관짝 이런 걸 막 지멋대로 여는 걸 거예요. 아 열기 싫어도 지나가면. 네. 빼주세요. 더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네요. 스트레스 피해가 또 낫네요. 굉장히 좋은 거네. 그렇죠. 이게 안 좋은 건 다 있구나. 아니면 철수화제 빼고 그냥 마스카화제 이셔도 되고. 이 힐이 있어요? 네 있는데 불안정해요. 그게 네, 그거거든요. 이거 0에서 10이네요? 네 0이 뜰 수도 있고 게다가 출혈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하하 살 뭐 제대로 막 뜯고 해서 하는 건가 보다. 네 그런 거 같아요. 3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게 번역 오류인데 세 차례 동안 1포인트예요 저거. 아 틱댐이 1이고 세 턴 동안 지속된다. 아 그러면 회복이 만약에 10이 떴어요 그러면 33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거는 출혈. 아 출혈이 회복이 들어가는데 출혈 걸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출혈이 걸리면 세 차례 동안 1포인트 네 111 아, 흑마법사 같다 좀.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엘드리치가 이쪽에서 촉수 막 나오고 막 기괴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런 거 흑마법 그런 느낌. 그러면은 요거는 좀 많이 해봤으니까 마스카를 넣고 네 좀 변화를 줘서 가죠 이거. 네, 마스카를 주고 요 도적은 요거랑 비슷하니까 요거 넣고 중보병이 그래. 또 크루세이더랑 비슷한가요? 중보병은 지금 없네요. 만약에 있으면 크루세이더 자리에 중보병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크루세이더가 아 그 중보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크루세이더 쪽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이쪽 페어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출전 멤버가 나죠. 여기까지. 여기서 더 하면 날 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한 30분이면 끝나는 거 한 2시간씩 해요. 김나성 씨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들어가면은 우리 던전 우리 여기서 들어가면 4시에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서 하는 걸로. 제가 오늘은 제가 방송 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 미리 연락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방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나? 저요? 제가?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네. 둘이 같이 못하나? 각자 키고? 각자 키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는 걸로. 각자 키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서로 그냥 딴 거 각자 키고 할 만한 거 TRPG TRPG 던전 앤 드래곤 던전 앤 드래곤 그 하면서 저는 어둠을 살아가는 도적 할게요. 로그 뭐 하실래요? 추천해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역병사 하셨으니까 막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사. 법사. 25년간 단검 던지기 막 이런 거 케인님하고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 케인님. 케인님 재밌다. 케인님 계속 투덜댈 거 아니야. 에이씨 그럼. 케인님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거 성기사. 천벌 내리는 거. 뒤져 봐 그럼. 응. 하면 되겠네. 천벌을 내려야지. 개재밌겠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가락을 딱 잡아주시니까 저도 좀 뭔지 알겠네요. 근데 아직 많습니다. 뭐 스킬도 아직. 아직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다 오픈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크이스트 던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는 안 할란게 좀 쉬어야겠어. 갈까요 저? 어차피 좀 방송 끌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나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굉장히 섬세하게 잘 가르쳐주시네. 대략적으로 좀 배워봤고요. 요거 이어서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끄고 그냥 끄면 되겠지? 저장 자동 저장이지 이거?